나는 솔리드 따르기로 했네. 그냥 좋다면 남자 말자 그 모두 애써 바가지. 우리 슈퍼주니 어여 슈퍼주니어 강인입니다. 네, 오늘 저희 100개 콘서트 네, 준비 정말 열심히 많이 했고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멤버들의 특히 멤버 중에서 신동이랑 은혁이의 땀이 정말 많이 들어간 콘서트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국 최초로 그 월드투어 100개를 이룬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동적이고요. 네, 추션입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벌써 이게 100회라는 시간이 이제 됐는데 아마 후회 안 하실 거고 정말 재밌는 공연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조금 넘게 만에 한 1년 3-4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서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기다려주신 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동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은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주니어의 보컬을 맡고 있는 만큼 라이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대사 김희철입니다. 예, 이번 콘서트 저는 4년 만에 하는 슈퍼쇼인데요. 이번에 신동이랑 은혁이가 또 멤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전부 플랜을 다 짰어요. 그래서 신동이랑 은혁이가 저희가 전부 한 건 아니고요. 네, 한 99% 정도는 또 신동이랑 은혁이가 했고 또 이번에 저도 노래를 또 많이 해서 예성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슈퍼주니어 콘서트는 노래 모르고 와도 재밌다는 거 다 아시니까 정말 재밌게 보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동입니다. 100회 콘서트에 오신 기자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토타임. 혼자.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이번 100회 콘서트를 맞기까지 정말 멤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정말 좋은 공연을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 것 같고요. 네, 슈퍼주니어의 레알 리더 이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조금 어색하죠? 예. 네. 2년 4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저는 은혁이랑 좀 다르게 포장 기사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기사 많이 써주시면은.